하는 것 같지. 형 무슨 생각하세요? 주무셨어요? 형은? 형은 세계 평화 생각했지. 근데 이렇게 늦은 새벽까지 운동 왜 하시는 거예요? 운동 왜 하냐? 옛날 마랑TV가 이제 헬스,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만 할 때가 좀 있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부상을 달고 있는데 왜 운동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를.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이제 그만하고 컨텐츠로만 돌렸지. 운동을 그만둔 이유가 피곤함과 그리고 무료함, 특히 이제 공허함이라 그래야 되나? 내가 이 단어 자주 쓰는 게 공허함이 너무 많은 거야. 운동 한 진짜 4개월 안 했을걸? 나의 황금 시대가 지나가 버렸고 오래 했기 때문에 매너리즘도 빠지고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헬스라는 존재가 나의 그러니까 나에게 왔을 때 의미가 좀 바뀌었지. 옛날에는 너 없이 못 산다 이런 연인 사이였다면 지금은 친구 사이가 된 것 같아. 그러면 형도 헬창이네요? 아 근데 솔직히 내가 항상 말하지만 나 헬창이라는 얘기 되게 안 좋아해. 그만큼 진짜 이거밖에 없지. 좋아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충분히 사랑에 빠질 수 있지만 나는 역도 선수도 아니고 뭐 파워리프터도 아니고 해야 할 것도 많잖아. 특히 이제 마랑TV가 이제 성장하면서 스케줄도 소화해야 되고 직원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 하면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내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건 많아. 내가 헬창이라고 물어보면 아니지. 지금은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예전에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특히 이제 마랑TV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많이 이제 그거 안 그랬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RM이 떨어졌을 때의 그 상실감은 어마어마했지. 마치 근손실 얘기하는 건 똑같지. 근데 이거는 언젠간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얘기야. 특히 나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같은 게 줄어드는 게 느껴지고 몸이 예전처럼 민첩한 것도 못 느껴지고 운동하는 사람 다 똑같을 거야. 나라는 존재의 시대가 바뀌었고 그 시대에 맞춰서 가는 거지. 난 이런 댓글이 되게 좋아. 마랑님이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 보이는 컨텐츠를 하라는 팬들이 꽤 있어. 책임감은 갖고 있지만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리라 라고 막 강요는 안 해. 나는 그냥 묵묵히 형 길을 가는 거지. 이제는 직원들도 4명, 5명 이렇게 될 거니까. 강박하시는 분들, 아니 근데 그런 경험도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강박증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운동을 이제 은은히 하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나도 똑같고 한때일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 한때. 근데 그 한때에 모든 에너지를 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친구가 돼야지 썸 타는 여자가 되면 안 돼. 애걸복걸하면 안 돼. 그냥 친구 한 때 보고 싶을 때,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PC방 가고 싶을 때, 영화 한번 보고 싶을 때, 공 차고 싶을 때 서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보내는 게 좋은 거지. 썸 타는 여자라서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연락을 잘 받을까 아닌 것 같아. 그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땐 그렇다. 우리 강박관념 가지셔도 돼요. 20살 때의 마랑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고 싶어.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게 최선이냐고. 지금 네가 20살 때, 21살 때, 23살 때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에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냐고. 좀 더 노련하게 하라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이것만은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마랑TV를 시작했던 초심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 그냥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50만, 60만 지금 난 이 걱정보다는 물론 마랑TV도 굉장히 내가 사랑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헬스란 말이야. 행동으로 못 보여주는 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그래서 도움이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커뮤니티를 좀 만들고 싶어. 마랑TV를 통해서. 미국 분들도 막 10대 이럴 때는 그래도 막 몸짱 이런 거 관심 있을 때 막 그러니까 하다가 그런 소수로 일반화를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봐왔던 미국 문화는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체육 시간에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배운단 말이야. 우리나라 축구를 해. 축구를 하면 재밌게 쳐야지라고 해야지. 나는 오늘 드리블 이걸 해야지. 오늘 메시처럼 돼야지. 이렇게 상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야. 즐긴다는 마인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따른 노력과 그리고 끈질긴 열정을 보여줘야 되는 건 맞겠지만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도 나 오늘 가서 그냥 운동이야. 즐겁게 하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내 삶의 본질을, 삶의 질을 좀 높이자, 막 이런 마인드로 가는 거지.